부담감은 당연히 있고. 하지만 또 그 부담감을 또 이겨내는 게 또 감독이나 저희 선수들이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. 오히려 그런 슈퍼매치뿐만 아니라 더비를 통해서 팬분들한테 좀 뭐 축구 팬분들한테 좀 더 이야기들이 스토리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담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저나 우리 선수들이 또 짊어지고 가야 돼 이겨내야 돼 또 어떻게 보면 또 즐겨야 돼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처음 선수 손 입단해서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의 시작을 했던 거라 그래서 우승도 했었고 득점도 많이 했던 게 굉장히 추억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하고 추억이 좀 많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돌아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뭔가 새롭고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더군다나 수원 법이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부담되는 부분도 없어서 부담도 있겠지만 재미도 있겠다 기대가 됩니다. 또 더군다나 수원 없이 좋은 선수를 연결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났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수원 FC는 저한테 많은 선수를 연결했는데 수원은 과연 될까? 그런 부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는 또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또 더 나은 동기를 줘야 되잖아요.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.